김포족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 사시는 분들 얘기 아니고요. 배추가 금추가 돼서 올해 김장하기를 아예 포기했다는 서글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한덕수 총리와 담당 장관이 직접 배추밭으로 나가서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수확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질 없이 우리 김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 성수기에 공급량을 확대해서 김장 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작황으로 봐서는 충분한 물량이 될 거로 봅니다. 네, 한국 사람들 배추 김치 없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배추 날로도 먹고 쌈 싸서도 먹고 그런 배추죠. 배추가 금추가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고요. 지금도 아직 완전히 해소는 안 됐습니다. 배추 소매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지만 아직은 좀 비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점심 먹을 때 지난주와 달리 식탁에 배추김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딱 그 이슈가 배추 소매 가격이 상당히 하락세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그 식탁에도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지지난주만 해도 한 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 지금 포기당 6천 원대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보면은 작년 대비 배추는 아마 한 34% 그리고 그 평년 대비 한 40% 정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는 한 64%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10월 달 들어서 날씨가 이 배추와 무가 익어가기에 좋은 날씨가 되고 또 근로자들과 농민들이 노력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새는 분명하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추밭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충남에 있는 배추 산지를 찾아가서 농민들과 함께 수확도 하고 배추밭 현장 간담회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충남 배방읍 안산시 배방읍 근처는 그 그림에서 봤다시피 굉장히 그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싱싱한 배추밭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 가셔가지고 현황을 돌아봤는데 김장철 배추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 폭이 만 원에 육박했던 것이 지금 도매가 기준으로서는 한 4천 원까지도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8월 중순에 이제 심었던 것이 한 70일 정도 되면서 출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굉장히 많이 출하가 되면서 결국 이 공급이 느니까 수요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난 무더운 여름 농민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또 지자체 이 혼연일치가 돼서 길렀는 것이 드디어 옥동자로서 이제 시장에 나오게 돼서 기쁘다라는 소회를 밝히신 것 같습니다. 네, 참 배추 인심 하나 좋았던 게 우리나라 식당이었는데 최 변호사 말씀처럼 가니까 뭐 배추가 안 나 배추김치 안 나오는 식당 저도 몇 군데 봤거든요. 자, 배추 따는 국무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의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담으시면 안 돼요. 물론 한 거. 그래서 이렇게 한 대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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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 네. 얘 너무 크다 그랬어요. 정부에 보살핌 아래 이 정도까지 된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다. 하여튼 박수 한 번 치자. 아이고.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네. 한 총리가 딸 때 정말 그 아름이 이게 배추 포기가 실하더군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한 총리는 이 배추밭에 다녀온 소감이 얼마나 좋았는지 SNS에 올렸습니다. 배추 수급에 자신감을 나타냈죠. 그렇습니다. 이게 밭을 가득 채운 푸른 배추에 마음이 시원했다는 그런 소회를 밝히는데요. 또 이런 말씀도 했었죠.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건 빡빡한 사람이건 우리나라 밥상에 김치 없는 밥상 생각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주부들 그리고 또 식당 이 주인분들 굉장히 걱정을 했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번에 배방읍에 있는 그 배추밭에 한 포기 한 포기 담으면서 들어보면은 속이 꽉 찬 배추. 소위 꽉 찬 배추는 들어보면 그러니까요. 묵직하지 않습니까? 큰 볼링공만 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무더위에 그 고생하신 농군들을 지금 그 격려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본인도 사실은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로서 지금 민생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10월 11월이 되면서 이 김장철 앞에 제대로 이 배추 무가 공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국무총리로서 좀 격려도 하고 또 본인도 스스로 이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 모습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배추 김치 한 100포기 하고 연탄 한 100장 들여놓으면 그게 월동 준비의 끝이었다. 지금은 뭐 연탄 안 쓰시지만 배추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한 총리는 앞서서 배추 현장 방문을 한 자리에서 들으신 대로 배추 잘 키워준 농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개 11월 한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김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부로서 최대한 그 지원을 하고 해서 큰 차질 없이 예. 배추, 부자재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 애 많이 쓰셨고 우리 농민들께서 특히 애를 많이 써주셨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네, 한 총리 다 애쓰신 농민들 덕분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이었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자, 이 내용이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배추를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장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 가격 할인하는 정책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김장 성수기가 지금 11월 말 12월 초가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 배추를 2만 4천 톤 그리고 무 같은 경우에는 9,100 톤 정도 대량으로 공급해서 가격을 안정화시켰다는 계획을 살피고 양이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까지는 마트나 전통시장 등 만여 곳에서 배추, 무 40%까지 할인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배추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양념이 또 제 말 아니겠습니까? 네. 양념에 드는 천일염, 새우젓 등도 이 그 전통시장 등에서 11월 말에는 50%까지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우리 주부님들은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배추의 재료를 생각해 보면요. 배추 김장 이 담그는 날 수육 잘라가지고 그 배추 속과 버무려 먹는 게 엄청난 회식이잖아요. 그런 배추입니다. 작황도 좋아지고 정부의 앞선 선제적 대응 덕분에 배추 도매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10월 상순 기준으로 해서 이 가락시장 우리나라 전체를 도틀어서 가장 큰 농수산 시장인 가락시장 평균 도매 가격이 한 포기당 9,299원 거의 만 원이 이뤘었는데 지난 그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포기당 4,726원까지 해서 거의 절반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매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녹색선. 근데 다만 이제 소매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유통시장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 밥상에서 직접 주부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아직 떨어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11월 이후 벌써 오늘 지금 10월 거의 마지막이니까 10월 이후에는 그 도매가가 소매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식탁에 어떤 싱싱한 배추, 김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AT라고 그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가 보면은 요즘 그
물건을 대규모로 그 취급하는 대형 마트가 오히려 전통시장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앞으로 물론 뭐 전통시장도 이 물량이 공급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어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큰 마트 가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배추값의 구체적인 하락 시점을 한 총리에게 보고하고 자세히 전망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비쌌을 때가 9,500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지금 도매 가격이 떨어졌고요. 아마 소비자 가격은 보통 도매 가격 떨어진 다음에 일주일 정도 있으면 바로 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선행지표처럼 도매 가격이 되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상당히 배추 가격, 소매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주세요. 네, 네. 네, 송미령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김장하기 가장 좋은 시점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서 말 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11월 말 내지는 12월 초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때 되면은 배추와 무가 대량 공급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말씀이 김포족, 김치 포기족은 없다. 김장대란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4,000원 내지 5,000원 선까지 그 떨어질 거라고 한다고 하니까 11월 중순 이후로 김장철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11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